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 부산에서 일가족을 살해하는, 예, 또 일가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은데, 요즘 가까운 사이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오늘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해가 지날수록 이러한 사건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요. 예.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한 사람은 4만 명에 가깝고 폭행 치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3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한 심리학과 교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 대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이 몽골이나 러시아, 필리핀 대학생들에 비해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가장 관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나마 최근에는 좀 달라져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과거만 해도 집안일로 치부돼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그렇죠. 많았다고 합니다. 예, 오랜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보복이 두렵고 신고를 해봐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집안일을 외부로 알린다는 게 너무 두렵다고들 하시거든요. 네. 그 가까운 사이에서 폭력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면 예. 우울증이나 편집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알코올 중독, 분노조절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거나 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기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건데요. 어린 시절 가정에서 구타를 많이 보았던 경험이 있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내나 어머니를 굉장히 무시하고 반복해서 폭행하는 사람들 중 많은 비율에서 예.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 자라고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부부관계에서 한쪽이 우위에 있고 한쪽은 복종하는 수직적인 위치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성격이 미숙하고 의존적이며 자신감이 없거나 사회에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며 구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6.25적인 그 어떤 가부장제가 나타나는 예, 폐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걸 처음부터 사실 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과 왜 사귀고 결혼을 예, 예. 유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데이트 폭력에서 처음부터 가해자가 폭력적 성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강하게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간섭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그런 게 얼핏 사랑이나 관심, 애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감정이 뒤엉키면서 어느 순간 아주 위협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는 대개의 피해자들이 집을 나와도 생계가 막막하다거나 네. 돌봐야 할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 관계를 끊지 못하고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관계를 폭력 없이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가장 많은 위안을 얻는 것도 애인이나 가족이겠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대상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감정이라는 매듭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감정을 느끼는 방식들이 나와 내 애인, 나와 내 배우자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 때문에 너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현실은 수십 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같이 사귀고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건데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데 자꾸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네. 연인이나 가족을 폭행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화를 돋구지 않았으면 때리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을 펼 때가 의외로 네. 많습니다. 피해자의 경우는 그런 주장에 압도되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건강한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일심동체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 그 변화를 요구하는 데에서,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데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말씀은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얼마 뭐몇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 그런, 초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많더군요.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은 뭐 제가 변하니까, 예, 모든 게다 해결이 되더군요. 아, 맞습니다. 말씀 예.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예.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사실 너무 큰 욕심입니다. 그렇죠. 예. 애초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자꾸 실망만 할 뿐이죠. 예. 일단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만큼 갈등이 더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저렇고, 내가 이 말을 했고, 이런 사실관계를 파고들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한 상대에게 먼저 사과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가까운 사이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경찰이나 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조금 손해 본 듯한. 네. 그래서 여러분. 살 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정신의학과의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